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늘 혐오자 릴리아 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레벨 덱 구성입니다. 7레벨에는 조이가 가장 좋고 헤카림, 라이즈, 누누 순서로 좋습니다. 8레벨에는 조이랑 헤카림을 쓰시면 됩니다. 조이가 없다면 라이즈를 쓰면 되고 헤카림이 없다면 누누를 쓰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추천드립니다. 릴리아 아이템은 복원, 인피,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정손, 거결, 대천사 정도가 있습니다. 혹시 암살자 상징이 있다면 최우선으로 넣어주시고 인피를 꼭 넣어주세요. 그 이후 다이애나 아이템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이애나 아이템은 이온충격기는 필수이고 얼심, 썬파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기병대 상징이 있다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격력이나 공격속도 아이템이 나온다면 올라프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 덱의 핵심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반 릴리아, 다이애나가 잘 나오거나 비늘 혐오자 관련 증강체가 나왔을 때 가시면 좋습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리롤 없이 빌드업을 해주시면서 핵심 유닛들인 릴리아, 브라움, 쓰레쉬, 올라프, 다이애나를 모아주세요. 3 스테이지 2라운드에 6레벨을 찍고 20번 정도까지는 돌려서 릴리아, 브라움, 쓰레쉬, 올라프, 다이애나, 사일러스 이 6마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50원을 유지한 채 릴리아, 브라움, 다이애나, 쓰레쉬, 올라프 모두 삼성작을 해주시면 좋지만 가장 우선순위로는 릴리아, 브라움, 다이애나 이 3마리를 추천드립니다. 삼성작이 되었다면 돈을 모은 채로 천천히 레벨업을 해주면서 7레벨에 기병대나 요술사, 8레벨에 기병대 요술사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릴리아는 가장 사이드에 두어서 적 딜러 쪽으로 바로 붙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옆에는 올라프, 사일러스를 두고 헤카림은 가운데 두어서 무난하게 궁을 쓰게 해줍니다. 브라움은 가장 사이드에서 탱킹을 해주고 다이애나는 릴리아랑 같은 선에 꼭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온 충격기를 묻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쉬는 릴리아 대각선에 두어서 구석에 있는 딜러를 끌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강체를 알려드릴게요. 전투 증강체로는 보전압, 윤비, 재생의 바람, 찬양의 전율, 선상의 축복을 추천드리고 비전투 증강체로는 요술사, 기병대, 암살자 상징, 대륙꾸러미, 대장간, 고대의 기록 보관소, 다리 비움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제 자세한 건 게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를 먹어왔습니다. 파랑색 구슬에서 갑옷이 나왔고요. 갑옷은 기병대 상징이나 얼심각을 봐줄 수 있습니다. 후반에는 기병대 수호자 플러스로 딜러를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딜러로는 세나나, 이즈리얼 같은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암살자도 있고요. 일단은 포병대 빌드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브라움 두 마리랑 쓰레쉬가 나왔습니다. 들고 가줄게요. 첫 번째 증강체는 플래티넘 증강체입니다. 세 가지 다 별로예요. 난동꾼 왕관은 진짜 별로입니다. 진보의 행진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는 증강체 리롤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큰손, 준비 둘 다 좋은데 준비를 먹게 되면 1등까지 할 수 있는 대파워가 꽤 나옵니다. 준비를 골라줍니다. 지금 창고에 브라움이랑 쓰레쉬도 있어서 스택을 쌓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준비 스택 쌓으면서 돈을 모아주면서 최소한의 피관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드의 챔피언들은 하나도 쓰지 않기 때문에 아이템을 단품으로 하나씩 넣어서 최대한 한 마리만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때나 이성이 붙었는데 붙여주겠습니다. 준비 증강체이기 때문에 필드를 세게 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템 처리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연패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 턴부터 10원 이자를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이난동군이 조금 더 셀 것 같습니다. 상대가 기병대 단합을 먹었고 릴리아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릴리아를 조금 써가지고 우리가 조금은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포스트 챔피언은 겹치더라도 삼성작이 둘 다 됩니다. 자, 3연패 타줍니다. 초밥은 비싼 거 위주로 먹어오는 게 좋습니다. 뒤집개가 보이네요. 당장에 기병대도 만들어줄 수 있고 요술사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서 뒤집개를 먹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기병대를 만들게 되면 기병대 다이애나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여기서도 레벨업은 하지 않고 돈을 모으면서 5연패 타주면 될 것 같습니다. 4연패 타줍니다. 다이애나 좋습니다. 5연패를 깔끔하게 타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30원 이자를 받아주는 게 좋겠죠. 어차피 연패 중이기 때문에 징크스도 빼주면서
30원 이자를 받아줍니다. 브라움이랑 스레쉬는 준비, 바스텍을 전부 다 쌓았습니다. 여기도 릴리아를 쓰고 있네요. 자, 깔끔하게 5연패 타줍니다. 릴리아가 한 마리 나왔고요. 릴리아도 이제부터 준비 스택을 쌓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드로도 크립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원 이자를 받아줍니다. 여기서 레벨업을 해주면서 브라움 한 마리를 더 올려주고 나머지 챔피언들은 준비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쿠팡이는 이온 충격기를 우선으로 생각해주고요. BF 대검은 인피나 거학. 이러면은 뒤집개랑 갑옷을 기병대로 무조건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딜러가 확실하지 않고 템도 없기 때문에 세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6레벨 찍고 비늘 혐오자가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피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강체는 천상의 축복을 먹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올라프 사주고요. 여기서도 6레벨은 찍지 않고 돈을 조금 더 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병대는 무조건 쓸 거니까 일단은 세나한테 넣어줍니다. 자, 풀딜 한 번 더 맞으면서 7연패까지 사줍니다. 체력이 44인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확실하게 세질 수 있습니다. 올라프 2성이 붙었는데 준비가 스택 한 번이 남기는 했어요. 일단은 6레벨 찍어주면서 비늘 혐오자 챔피언들 올려줍니다. 올라프도 그냥 올려줘도 될 것 같습니다. 크립에서 한번 받도록 하죠. 그리고 릴리아를 올리면서 사비늘 혐오자까지 해줍니다. 기병대는 다이애나한테 줍니다. 역시 여기랑 기병대가 겹쳤습니다. 이번 턴까지 깔끔하게 지고 다음 턴부터 연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애나랑 릴리아만 2성이 찍히더라도 충분히 연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온 충격기 1순위입니다. 무조건 만들어야 합니다. 비늘 혐오자 챔피언들이 전부 다 마법 피해이기 때문에 이온 충격기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온 충격기도 릴리아한테 줘도 되지만 다이애나한테 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다이애나는 암살자이기 때문에 딜러진 쪽으로 파고들어서 이온 충격기를 골고루 전부 다 묻혀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롤을 해줍니다. 6레벨에서 50원을 유지한 채로 이성자까지 해줍니다. 조금 급하다면 40원, 30원까지 써도 됩니다.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온 충격기는 다이애나한테 줍니다. 이온 충격기 잘 묻고 있습니다. 릴리아가 기병대라서 굉장히 잘 버티죠. 탱커이면서도 딜러이기 때문에 잘 버텨줍니다. 자, 연패는 끊겼고요. 이제부터는 연승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이성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일러스 나왔고요. 조금 더 돌려줍니다. 레주안이 빼줍니다. 자, 톡톡 때리는데 살살 녹습니다. 자, 이제부터 연승해봅시다. 충분히 연승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준비 한 칸 못 쌓았던 올라프, 릴리아 이번 턴에 쌓아주고요. 다이애나 나왔습니다. 좋아요. 자, 원래대로 복귀시켜주고요. 리롤을 해줍니다. 올라프, 릴리아, 스레쉬, 릴리아, 다일러스, 릴리아. 헤카림까지 떴는데 헤카림은 7레벨에 올라가죠. 일단은 아이템이 지팡이에 대검 장갑입니다. 복원을 하나 만들고 인피에다가 거화까지 만들어주면 템 처리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증강체는 비늘 혐오자 문장을 먹어도 6비늘이 안 되긴 합니다. 5비늘 상태로 써야 되긴 하지만 사일러스한테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친구는 배치가 꼬이고요. 비늘 혐오자를 먹어줍니다. 사일러스 2성, 릴리아 7마리. 비늘 혐오자는 사일러스한테 줍시다. 배치는 이런 식으로 사실 고정해 두셔도 됩니다. 자, 릴리아랑 다이애나가 붙어 다니는 게 핵심입니다. 이온 충격기를 묻힐 수 있게요. 릴리아 데미지 셉니다. 좋습니다. 계속 돌려줍니다. 드라움 6마리. 이럴 때 중요한 점이 정찰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돈을 안 써도 이길 것 같다 싶으면은 돈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안 써도 연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대는 경량급 2개 먹은 리롤 트타덱입니다. 최근에 트타덱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상성이 기병 대 릴리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기병 대 다이애나 빨리빨리 붙어주는 거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릴리아 템부터 처리를 해줄게요. 이러면은 장갑을 먹고 인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올라프 사주고요. 돌려줍니다. 브라움이 나왔고요. 이번 턴에 삼성까지 노려보는 것도 좋아요. 다이애나. 사일러스 삼성은 안 될 것 같고요. 창고 때문에. 일단은 인피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쓰레쉬가 아직 두 마리밖에 없어서 쓰레쉬 삼성은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릴리아가 이즈리얼한테 바로 붙었고요. 아, 한 방 때렸는데 천 떴죠. 바로 잡아줍니다. 창고가 꽉 차버렸는데 다음 턴에 돈을 많이 써줄게요. 아, 쓰레쉬 못 사고요. 쓰레쉬 못 사고요. 아, 쓰레쉬. 다이애나 붙여줍니다. 쓰레쉬. 쓰레쉬 붙여줍니다. 조금만 더. 30원까지만. 다이애나. 이러면 조금만 더. 아, 이러면은 진짜 팔 게 없죠, 이제는. 올라프나 브라움을 포기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이애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라프를 포기해줄게요. 브라움은 8마리니까. 릴리아 궁이 룰루도 한 방에 보내주고요. 굉장히 셉니다. 행도 잘 되고 딜도 잘 됩니다. 1연승 좋아요. 다음 상점에서 릴리아나 올라프가 뜨게 된다면 머리가 또 뜨거워지겠네요. 릴리아 아이템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돌릴게요. 나쁘지는 않은데 더 좋은 걸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려줍니다. 이거는 받을만 합니다. 거학에다가 모렐로를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요. 거학 주고 돌려줍니다. 쓰레쉬 못 사요. 쓰레쉬 못 사고요. 릴리아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올라프 이성을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일러스 못 사고요. 브라운 붙여줍니다. 릴리아까지 붙여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6레벨에 브라움 릴리아가 삼성이 되었다면 7레벨 가서 다이애나 올라프를 노려주면 됩니다. 당장에 모렐로 줄 챔피언은 안 보여요. 릴리아 딜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평타부터가 셉니다. 쉽게 이겨줍니다. 자, 이제는 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돈을 모으면서 레벨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7레벨 찍고 라이즈 올리면서 요술사를 올려줍니다. 모렐로를 만들어서 라이즈한테 줍니다. 이번에 싸움구도 한번 볼게요. 흑백이 한 방에 이성 라이즈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평타도 셉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돈을 모아줍니다. 릴리아가 사이드부터 파고들어서 윗라인을 잡아줍니다. 평타로 블라디를 잡아주고요. 자, 바루스 쉽게 잡아줍니다. 릴리아가. 릴리아가 뚝배기를 깨버립니다. 뭐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12,000 딜이나 넣었습니다. 후밥에서 아이템은 다이애나 템이 한 칸 빕니다. 그냥 썬파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모렐로가 바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이애나 삼성까지 찍어줍니다. 자, 지금 덱파워로는 돈 모으면서 8레벨, 9레벨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썬파 다이애나 줍니다. 배치는 왼쪽 고정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릴리아 뛰는 방향으로 다이애나도 같이 가고요. 그 방향을 쓰레쉬가 땡겨줍니다. 릴리아 평타로 룰루 잡고요. 뚝배기 시원하게 깨줍니다. 너무 셉니다. 보내주고요. 궁극기 오른 한 방, 탈론도 한 방. 평타로 파이크 잡아주고요. 이겨줍니다. 자, 어느새 훈련승 하면서 훈방까지 했습니다. 아이템은 쇼진이 나왔고요. 라이즈한테 줬다가 조이한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는 건 팔아주고요. 헤카림 나왔습니다. 좋아요. 레벨업 해주면서 헤카림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이를 찾는 게 아니라 9레벨 가서 조이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모렐로는 헤카림한테 줬고요. 쇼진은 라이즈한테 줍니다. 9레벨에는 라이즈를 빼고 보이를 올리고 남은 한 자리에 가드나 파이크를 올려주면 됩니다. 자, 상대 1라우이 삼성이지만 릴리아 뚝배기 두 방에 터집니다. 릴리아가 궁을 한번 쓸 때마다 한 명씩 터지고요.
자, 바루스 덱 쉽게 이겨줍니다. 돈 계속해서 모아줍니다. 초반 먹고 와서 9레벨 그냥 될 것 같아요. 상대는 아오신의 오른, 탈론, 파이크 등 덱입니다. 아오신 상대로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뚝배기 한 방 바로 코트해줍니다. 바루스가 아오신을 이겼고요. 이러면은 1대1 남았습니다. 조이가 나왔고요. 라이즈 빼면서 조이 올려줍니다. 유진 줍니다. 아, 배치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일러스를 렐리아 옆에 둬서 마나 번을 시켜주고요. 올라프는 구석으로, 그리고 헤카림 공각만 봐주면 되고요. 이대로 가주면 됩니다. 릴리아가 1라우이부터 다이애나가 저기 딱 떨어지면서 이온 충격기가 다 묻습니다. 릴리아 궁에 1라우이 잡아주고요. 뚝배기 다 깨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사실 아무거나 먹어도 이길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어줍니다. 레벨업은 다음 턴에 해줄게요. 배치는 그냥 이대로 가져도 됩니다. 상대가 완전하게 박스를 치네요. 이럴 경우에 조금 낑길 수는 있습니다. 근접 챔피언들이다 보니까 박스 배치에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다이애나 잘 들어갔고요. 루이 궁극기, 릴리아가 1라우이 뚝배기 깼습니다. 릴리아가 들어가서 마무리는 다이애나가 해줍니다. 한 번만 더 싸우면 되고요. 9레벨 찍어줍니다. 상대가 뭉쳐있기 때문에 바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5코스트만 보시면 됩니다. 바이크 이러면은 파이크를 올려줍니다. 암살자까지 받아주고요. 배치는 그대로 가져도 됩니다. 릴리아가 다리가 없네요. 앞에부터 잡으면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1등 해주시면 됩니다. 유지. 지금까지 비늘 혐오자 리롤 릴리아 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